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모기와의 사투가 시작됐어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사실 모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에요. 원래 모기는 꽃의 꿀을 먹고 사는데 암컷이 임신 뚜앗 하면 그때부터 알을 만들 영양분 공급을 위해 피를 쪽쪽 빨아요. 모기에겐 목숨을 건 작전이라 1, 2초 안에 피를 흡수해야 하는 원샷 원킬이 필요해요. 하나처럼 보이는 모기의 바늘은 사실 6개예요. 구멍을 뚫고 주둥이는 혈관 센서 장착해 찌르고 피를 빠는 동안 마취제와 피를 굳지 않도록 하는 항응고제를 주입해요. 근데 혈관을 잘 못 찾아요. 자기 몸보다 더 많은 피를 빨고 나면 3-4일 만에 소화하면서 알을 숨풍숨풍 많이도 낳아요. 3에서 8주라는 일생 동안 흡혈과 산란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이놈, 극한의 훈련을 해도 인간의 힘으론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기를 상대하는 법도 가지가지. 먼저 때려잡기 전까지 잘 수 없는 집념파. 일반적으로 불을 켰다 때려잡는데 쿨타임 비행 후 재충전이 필요하니 소리가 멈췄을 때 불을 켜세요. 불을 켜는 순간 잠시 화이트 아웃이 돼서 벽에 붙어있기 쉽거든요. 참, 흡혈 중인 모기는 잡지 마세요. 균이 침투돼요. 인간은 도구를 써야지. 선풍기 만한 게 없어요. 모기향, 전기 퇴치기, 모기장, 식충식물, 퇴치 어플까지 종류도 참 다양해요. 인심이 좋은 사람은 그냥 물리도록 냅둬요. 그런데 모기 박멸이 꿈, 모기를 잡으러 다니는 직업까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여름밤에 불청객 정도지만 세계에서는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인간이 아니라 모기예요. 연간 모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인간이 70만 명 정도나 되니까요.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에 사는 모기들은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 댕댕이에게 심장 사상충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기구에서는 모기 퇴치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오죽하면 구글이 선포한 첫 번째 전쟁 상대가 모기일까요? 전쟁 방법은 다양해요. 항상 같은 장소에 무리지어 다니는 위치를 파악해 살충제를 융단 폭격하고 유전자를 변형시켜 수컷만 낳는 모기, 불임 모기를 풀어놓아요. 하지만 기온이 높아질수록 모기 생존 확률은 늘어만 가요. 우리나라도 모기 감염병 지역에서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역시 모기와의 전쟁은 인류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가 봐요. 지금까지 모기탐구 시간이었어요.